안녕하세요, 오피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입이냐, 위탁 판매냐, 그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경우는 위탁이 아닌 사입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위탁의 경우는 우선 마진율이 조금 적은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초반부터 물량을 가득 갖다 놓고 재고에 대한 부담, CS에 대한 부담이 그나마 조금 덜하기 때문에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위탁 판매를 먼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입의 경우는 많게는 60%까지 마진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진율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사입인 것 같고요.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아, 내가 위탁 판매를 먼저 해야 되나, 사입을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군을 판매하고 싶은지, 그것이 확고한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종합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위탁 판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나는 생필품 중에서도 인테리어 소품들을 판매하고 싶다라는 정확한 그게 있다면 우선은 위탁 판매랑 사입을 조금씩 병행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위탁 판매나 아니면 도매로 어떤 사이트를 찾을 때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는 게 바로 도매국입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도매가에 좀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후려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매국에 예를 들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정렬을 할때 낮은 가격순으로 보기. 그리고 제일 낮은 가격순의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00원짜리 상품이 나와 있으면 이제 네이버에 다시 들어가서 이 제품을 똑같이 쳐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이 제품에 대한 가격 정렬을 가장 낮은 순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도매국이나 도매매 이런 사이트들보다 스토어 자체에 더 싸게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도매국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우선은 이 판매자를 통해서 바로 제품을 고객에게 보낸다거나 또는 일단 반응을 보기 위해서 소량으로 여기서 먼저 입고를 한 다음에 추후에 중국 직접 1688 사입이라던가 다른 쪽 사입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가만 찾으면서 나 역시도 그 최저가에 휘말려서 최저가로만 가격을 뽑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나만의 쇼핑몰 분위기를 유지를 한다면은 마진을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상세 페이지 제작을 조금 더 다르게 한다던가 나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작성해 보세요. 썸네일, 상세 페이지, 제목, 움짤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내세울 수만 있다면 굳이 최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500원짜리 상품을 내 쇼핑몰에는 1,000원에 판매를 해도 누군가는 사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종합 쇼핑몰보다 제가 전문 몰을 운영한다. 그러면 연관된 상품으로 구매할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굳이 그 고객이 최저가를 찾아서 마구 떠나지 않고 연관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뭐 수세미를 구매했다가 여기에 젓가락까지 같이 구매하는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서 오히려 매출적으로나 구매 건수로도 훨씬 더 플러스 점수가 될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데서 최저가를 찾지 않아도 저에게서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고 구매하는 거죠. 그 브랜드라면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어쨌든 제품의 퀄리티라던가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의 이름은 그 이유의 문제이고, 아, 내가 얼마나 내 브랜딩이 잘돼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신뢰만 잘 주어진다면은 사람들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세부 정보에 연연해하지 않고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탁 판매든 사입이든 개인적으로 제가 약 4년간의 스토어를 운영해본 결과 금액대가 좀큰걸 하세요.
정말 금액대가 안 되니까 내가 1,000원짜리 팔아서 200원 남기는 거랑 10,000원짜리 팔아서 2,000원 남기는 거, 10만원짜리 하나를 팔아서 2만원 남기는 거,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택배 막 싸서 100개를 한참 쌌는데 저에게 떨어지는 돈이 20만원이라면? 열심히 100개의 택배를 쌌는데 저에게 떨어지는 게 200만원이라면? 똑같은 마진율 20%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가의 제품이나 고가의 어떤 상품을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매출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위탁이나 사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보면 제조사가 항상 적혀 있어요. 그 제조사가 적혀 있으면 그 제조사에 직접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회사를 찾는다던가 또는 여기에 소비자 상담번호 해서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렉트로 도매권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고요. 저도 거의 이런 경우를 이용하고 대표적인 도매국, 도매매 같은 사이트는 가격 비교라던가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저는 되도록 그냥 제조사에 전화를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채소 수량 자체가 굉장히 좀 크고 채소 수량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재고를 제가 온전히 다 껴안아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고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차라리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나만의 OEM 상품을 제작을 하던 또는 그렇게 대량으로 받아서 정말 잘 팔든 이 편이 더 확실하고 조금이라도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쇼핑몰 약 4년차 운영해 보니까 계속 살아남는 것도 힘들지만 확실한 거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만의 브랜딩을 빠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상표 등록 과정 중에 있어요. 이후에는 이것도 영상을 찍어 볼게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